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 은혜를 베푸시리. 제4장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치었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손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다시 부르라.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아!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한 명과 나귀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평안을 비나이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안은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 말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할렐루야. 오늘 주일 성경 묵상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4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 저는 학교 선생님의 사랑을 차지하는 친구들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발표도 잘하고 선생님께 질문도 잘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학생이 항상 하나님께 그 선생님께 주목을 받았죠. 그리고 교육부서 교육자가 되어서도 유달리 눈에 띄고 사랑받는 친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의 특징은 선생님들을 많이 찾는 친구들이었죠. 질문도 많이 하고 선생님들을 많이 찾고 선생님께 많이 나아가는 친구들이 특히나 선생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 모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4장의 핵심적인 인물은 바로 엘리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죠. 오늘은 엘리사의 이야기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두 아들을 가진 가부의 이야기, 8절부터 37절까지 좀 길게 수넴 여인 이야기, 38절부터 43절까지 엘리사의 제자들 이야기, 이 이야기는 두 개의 이야기로 또 나눠집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한 이들을 도우시는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각기 다른 위기에 처한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들을 도우실까요? 오늘 말씀을 살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고민하며 나아가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등장하는 여인은 엘리사의 제자였던 남편은 일은 과부입니다. 그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진 바 빚으로 인하여서 두 명의 아들은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는 이 여인에게 큰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과부는 사회적 약자였고 그 가부를 돌볼 수 있는 두 아들마저 팔려가고 나면 빚은 갚을 수 있지만 당장 이 가부를 돌볼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엘리사는 먼저 집 밖으로 나가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본 다음에 집 안에 기름이 있다고 하자 그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기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빌린 바 모든 그릇에 기름이 채워졌습니다. 그 넉넉한 기름으로 빚도 갚고 앞으로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엘리사는 말합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메시지를 통해 아주 쉽고 명료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루는 이야기 모두에게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개의 이야기 전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이야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장 전체를 살펴보면 엘리사를 지칭하는 말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선지자,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세계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이들은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 돌보심을, 도우심을 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엘리사와 우리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각기 상황이 다르지만 도우심을 구하고 나오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식대로, 가장 좋은 방식대로 역사하셔서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는 이 전체 4장의 말씀을 살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도우심을 구하며 나올 때 하나님의 크신 지혜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그 사실을 믿고 우리의 삶에 가장 적절한 도우심을, 가장 적절한 돌보심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37절까지는 길게, 이전 이야기보다 길게, 그리고 끝에 나타나는 이야기보다 길게 수넴 여인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돌보심은 조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여인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도우심을 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 여인은 물질적으로 풍족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아가면서 비록 자식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인 엘리사를 알아보고 그 엘리사가 자신의 마을 주변을 지나갈 때마다 자신의 집에 머무를 수 있도록 방 한 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세심한 배려라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엘리사는 이 세심한 배려에 감사하며 그녀의 바람을 묻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에 엘리사가 게하시, 즉 그의 사환에게 물어서 그녀의 상황을 살핍니다. 그러자 게하시가 그녀의 남편은 늙었고 그녀에게 자식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엘리사는 이 사실을 알고 그 여인을 불러다가 내년 이맘때쯤에 자식을 안게 된다라는 선포를 합니다. 4장 16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녀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확신합니다. 즉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 것임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말을 토로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말을 통해 여인의 심정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미 아이를 향한 소망을 포기해버린 상태죠. 그리고 선지자가 물었을 때 대답하지 않은 것은 이미 남편도 늙었고 시간은 너무나 많이 흘렀으며 이미 마음의 응거리가 저버렸다라는 것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감히 토로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의 응어리진 마음을 한 번의 시련을 통해 풀어가십니다. 이 귀한 아들이 머리가 아파 결국 죽게 되고 그녀는 아들을 엘리사를 모시던 방에 올려놓고 남편에게도 종에게도 아들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평안을 위해서 선지자에게 간다라는 말을 하고 쉬지 않고 엘리사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중간에 만난 그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에게도 평안하다,
아들도 평안하고 남편도 평안하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엘리사에게 갑니다. 그렇게 엘리사 앞에 서자 그의 발을 잡고 안아버립니다. 그런 그를 떼어내려는 사환 게하시에게 엘리사는 이렇게 말하죠. 4장 27절입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아멘. 여인의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도 못하고 괴로워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에게도 그 여인의 마음에 대해서 이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우리는 이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아주 깊이 헤아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이 말도 할 수 없는 그 심정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 사실을 숨기시는 거죠.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도 그 여인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여인의 마음에 대해서 고민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여인의 마음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두 번째로 반복되는 말 4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이 말은 엘리사가 아들이 생길 거라고 그렇게 선포했을 때 했던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반복되는 말이죠. 속이지 말라. 마음이 많이 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속이지 말라. 나에게 아들을 내가 달라고 했냐. 왜 귀한 아들을 줘서 다시 잃게 하는 아픔을 겪게 하느냐.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아픈 마음을 토로하는 거죠. 그 여인은 그 아픈 마음을 토로하며 그 엘리사의 발을 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엘리사에게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을 꼭 붙들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결국 그 여인과 함께 여인의 집에 가서 자신이 머물던 방에 있는 아이를 살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도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그 바람과 아픔과 소망까지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도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포기하고 감히 내어주지 못하는 그 문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아픈 문제, 감히 입으로,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그 누구에게, 남편에게도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알리지 못한 그 문제,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직접 말로 하지 않더라도 신음으로, 아픔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아픔을 토로하며 그렇게 매달리며 나아갔듯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응어리진 것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께 내어놓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제목도 듣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8절에서 43절 엘리사의 제자들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흉년의 상황 가운데 식량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로 나타납니다. 엘리사가 굴국을 끓이라고 했을 때 식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가 들호박을 끓여서 독성 때문에 못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먹다 말고 도움을 구하는데 엘리사가 한 가루를 통해 국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어서 국을 먹었던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바알 살리사에서 한 사람이 양식을 가져왔는데 100명을 먹일 양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먹이고 남게 하신다라는 엘리사의 말을 따라 음식을 나누자 그 말씀대로 모두를 먹이고 음식이 남았다는 기적의 사건. 그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엘리사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상황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독이 있는 국을 먹을 수 있게 역사하시고 부족한 양식을 마치 신약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풍성케 하셔서 모두를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기적들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그 기적들 가운데 우리 제자들, 엘리사의 제자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최선의 것을 구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끊임없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저 상황을 비관하고 안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움직일 때 국을 끓이고 도움을 구하고 가루를 가져다가 넣을 때 그리고 부족한 양식이나마 그것을 가져올 때 나눠 먹고자 할 때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행위를 통해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구하시는 도우심을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 막힌 길을 뚫어주시고 보이지 않던 길을 보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고 한 걸음 내딛어보는 그런 용기를 가진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는 우리가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나타납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타난 도움을 받았던 모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갔던 자들입니다. 그렇게 상황 가운데 무너지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심각한 상황 그리고 우리의 상처 우리의 비밀과 같은 그런 바람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너무나도 심하게 얽혀버린 실타래처럼 도저히 해결되어질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상황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해결되어지는 그런 간증의 기쁨으로 바뀌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저 포기하고 앉아서 포기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며 우리의 한계를 아뢰며 하나님 아버지께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길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며 한 걸음 내딛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무엇보다도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신음으로 남아 마음속으로 남아 간절히 솔직하게 내려놓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문제 해결되고 나중에도 다른 이들에게 나눌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만의 기도응답의 비밀로 기도응답의 간증으로 들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의 그런 내밀한 그리고 비밀된 그런 고민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내려놓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도우시고 우리의 상황을 다 해결하실 하나님 언제나 감사드리며 그 하나님을 믿고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